안녕하십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욱하는 그 성격 고치지 못하면 너 언제라도 낭패를 봐도 크게 볼 거라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의 조언도, 배우자의 간청도 귀등으로 듣고 넘기더니만 기어코 신세를 조지고 맙니다. 나이 들어서 욱하는 성격 참지 못하고 대폭발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이, 그 사람 욱하는 성격만 고치면 참 좋은데 말이야. 화를 못 참아, 화를. 주위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 성격만 고치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성격이 전부인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기복이 워낙 심하다 보니 좋은 때는 잠시고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일 때가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짧은 사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때 일이었습니다. 부부가 캠핑을 잘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는 중이었답니다. 남편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옮기는 것이 안타까워 아내는 같이 나눠 들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됐다고, 자기 혼자 나르면 된다고 했죠. 그래도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마무리도 같이 잘하고 싶어서 재차 삼차 어깨에 맨 배낭을 아내도 하나 들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얼굴에서 번쩍하더랍니다. 남편이 그새 화를 못 참고 아내 얼굴에 손찌검을 한 겁니다. 아이씨가 진짜 한 번 아니라면 그만둘 것이지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 잘 놀다 가는데. 연애 시절에도 남편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종종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느닷없이 얼굴을 맞으면서 남편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을 이렇게 시작했고 그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아내분은 평생을 맞고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지 성질을 이기지 못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소리소리 지르는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체로 다혈질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다혈질은 사실 명랑하고 따뜻하고 활기차고 열정적인 사람의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다혈질이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그냥 단세포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아유, 또 사람을 단세포라고 했다고 화를 내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앞뒤 재지 못하고 행동하는 생각 없는 사람을 단세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모양입니다.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해 신세 조진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바로 뒤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지 못한다.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는 사람을 단세포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손에 잡힌 대로 물건 때려 부수고 사람 가리지 않고 욕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화가 가라앉고 정신을 차려보면 온 집안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고 배우자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으며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자신이 후회와 자책을 해도 때는 늦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런다는 맹세도 한두 번이지 가정은 그렇게 깨지고 박살이 납니다.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해 신세 조진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자식들을 엄하게 키운다고 착각한다. 자기의 분에 못 이겨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둘렀음에도 자식을 엄하게 훈육을 시키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대개 어려서 매 맞고 자란 사람이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매질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대로 자식 교육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위협하고 때리는 그것밖에 보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자식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자식들을 때려서 키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엄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아이들을 길들이고 제압한 겁니다.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해 신세 조진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 번 아닌 것은 아니야. 어? 내 눈밖에 나는 것은 절대 참지 못해. 그냥 안 두지. 무슨 지구라도 지키는 정의의 사도가 하는 말 같지만 하는 꼴을 보면 원칙도 기준도 없고 상대도 봐가면서 하는 그냥 말 그대로 지 꼴리는 대로 기분에 맞춰 성질을 부리는 것뿐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 사람의 도리라던가 예의를 갖추라는 말인데 사람의 도리나 예의는 나이에 적고 많고를 떠나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봅니다. 상하 간에 예의가 있고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해 가정이 박살나고 벌금을 내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법원에 가고 감옥에 가고 가족을 해치고 자신의 목숨조차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다혈질이네, 불같은 성격이네 그렇게 좋게 말할 것만 아니라 하루빨리 정신의학과를 찾아가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치료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 불쑥불쑥 화내는 것만큼 천박한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반드시 고치는 게 본인도 편안하고 주위 사람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평상심 잃지 않는 온화한 성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